저는 이제 샤프하우젠에서 라인강 물줄기를 따라 상류 분지의 장크트갈렌으로 향합니다. 스위스 동쪽 끝의 장크트갈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부 스위스에서 제법 큰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고색 창연한 문화와 교육의 도시 상크트갈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 수도원도 보이고 콘스탄스 호스도 보이고 저 멀리 독일도 보이네요. 이 도시의 역사 또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곳의 수도원은 유럽 학예 문화의 중심지였죠.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구시가지 건물들은 샤프하우젠에서 봤던 돌출창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부유함은 스위스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한 도시의 또 다른 역사죠. 사실 도시는 7세기 아일랜드의 수도사 갈루스가 도시의 기반을 다졌다 합니다. 당시 곰이 도왔다는 전설이 함께 내려오는데요. 8세기엔 그가 수도를 위해 응가한 곳에 그를 기리는 대규모 수도원이 지어졌죠. 중세 유럽 학문의 총 본산이었던 장크트갈렌 수도원의 심장부가 이곳이었답니다. 바로 수도원 부속 도서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그냥 신발채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We have to protect the original floor. It's coming from 1759.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서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데요. 마치 고전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스위스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수도원 도서관은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엔 인류 역사상 가장 희귀한 고서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약 17만여 권의 장서들 가운데 2천여 권은 과거 수도사들이 직접 손으로 쓴 필사본입니다. 이 It's parchment. It's a skin of a sheep. 아, I see. 이곳에서 필사하며 금역 생활을 했었을 수도사들의 인생이 책 속 글자 한자 한자에 박혀 있습니다. Inside this room, we have around 30,000 books. They have to be in a special order. This was the catalog for the books just next to it. 단지 기둥 모서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모서리에도 이렇게 표식을 숨겨놨네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훨씬 더 멋진데요. 이 천장에 벽화하면 또 이 책장들이 한눈에 보이니까. 오래된 책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천정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 장크트갈렌의 도서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시간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책의 궁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요소 깊은 이 도시의 명소가 있습니다. 커다란 빨강색 꽃병이 꽤 독특합니다. 이곳은 생가렌에서 유명한 시티라운지라고 하는데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야외 거실로 불리는 곳인데 정말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완전 별천지입니다. 꼭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에서 미래로 온 듯도 하고 말입니다. 이 빨간 바닥, 또 파란 하늘, 또 하늘에 떠 있는 조형물들이 제가 마치 초현실 좀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장크드 갈렌엔 또 다른 명물이 있다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와우. 제가 간 곳은 한 제과점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다채로운 색깔의 빵들이 있는데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 군침이 돕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접해 있는 스위스는 음식에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다른 특색 있는 요리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곳 장크드 갈렌은 비버라 불리는 빵이 유명합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중독성이 강하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갈렌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용한 디자인들을 과자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을 섞은 반죽을 펴내 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아몬드와 향신료를 첨가해 만든 아몬드 페이스트를 넣고 다시 또 한 겹의 반죽을 올리는데요. Can I help you? Yes. 꼭 미술 시간 판화 찍듯 반죽에 새겨진 그림을 확인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네요. 도우 위에 아몬드 넣고 다시 도우 넣고 프레스를 눌러서 만드는데 When did you start make like this? We have a recipe that's from 1700 and we are a traditional house and we want to do this again and yes. 3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크드 갈렌의 비버입니다.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빵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드디어 맛을 봅니다.
먹어보니까 꿀맛도 나고 아 시나몬 맛도 나는데 겉모양은 아주 투박하게 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여러 예쁜 모양이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이걸 먹는지 알겠네요. 씹을수록 더하는 맛과 향이 꼭 소박한 듯 화려한 이 도시를 닮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도시는 더욱 활기를 띱니다. 바로 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생갈렌에서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아, 거리 이곳저곳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공연을 하고 있네요. 매년 5월 장크트 갈렌 메인 광장에서 열리는 거리 문화 예술 축제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음악과 춤, 연극,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이 축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여러 거리 공연 중 제 발걸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인형극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마치 살아있는 듯 섬세하게 움직이는 인형이 그저 신기한데요. 잠깐의 휴식 시간, 꼭두각시 인형 조작법을 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So you take the hand here, hold it strong, and these two fingers, they go underneath, one and two. So you can see down here, you can see it moves this hand, and this one moves this hand. And then the legs, this one is in your other hand, and it's attached to the knees, so you can see this motion up, and then again up. Okay? Yes. So you want to take it in your hand, and then for the move the head, yes, you turn like this, and you turn left, and then right. You can control with the wrist. Yes. You can do like this. 제 손도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Yes.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네요. Yes. Very good. Yes, exactly. It's our first time in Switzerland, and our first time in this festival. How was it? Is it good? Beautiful, so beautiful. We find the people are a lovely audience, and the Fourth Festival organization is very organized. They take care of the artists. It's fantastic. Yeah. At least 9 strings to control. 안녕하세요. 책과 섬유, 그리고 바로크 양식에서부터 현대의 공공미술까지 장크트 갈렌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동시대의 미화 예술을 쫓았던 도시입니다. 중세의 향기가 감도는 오래된 도시의 축제. 그곳엔 여전히 예술을 사랑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의 축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